우리는 너의 취준을 도와주러 온 콩이. 그리고 나는 미리야. 반가워. 거기 당신 공기업 입사원에? 우리만 믿고 따라와. 널 위한 신의 직장을 소개해줄게. 바로 한국광해광업공단 코미르. 코미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자원산업 전문기관이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광업과 광산을 관리하지. 우린 경제 활성화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 너의 성공적인 코미르 입사를 위해 우리가 알짜 정보를 준비했어. 우선 한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만이 갖고 있는 시설과 전문가들을 소개할게. 한태 수질정화시설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소장 박용훈입니다. 우리 한태 수질정화시설은 그 옛날 그 한태탄광에서 개발하면서 오염돼 배출되는 관내 폐수를 정화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폐수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간이라든가 철분, 유용물질 등을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을 병행해서 정화하고 있고,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계시설이라든가 또는 약품 등을 투입을 하고 운영하는 데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방탄안전센터 교육훈련 팀장을 맡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크게 교육훈련, 구호지원, 시설검사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방산안전법에 의해서 광업 경영자부터 시작해서 근로자분들, 안전관리자분들 이런 분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특정 의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제 기술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이제 대학에서는 에너지 자원공학과 졸업생분들이 저희에서 입사해서 근무하게 되는 것과 그런 자원공학을 전공하신 분들과 또 이제 자격증 중에서는 광산 보안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좀 교육하기 조금 수월한 면도 있죠. 이렇게 보니까 코미르 최고잖아. 역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맞아. 역시 취준생들한테는 꿈의 직장이지. 우리 코미르는 지속가능한 비전을 품어. 그리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꿈을 함께 성장하며 실현으로 나아갈 너를 기다려. 우리 곧 만나자.